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 마스터 방문사입니다. 아, 네, 일요일 이 시간에 주말도 만화하고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마 애텀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궁금하고 이미 또 애텀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우리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사업설명을 쉽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끔씩 뭐 너무 이 회사 소개가 너무 딱딱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졸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볍게 쉽게 우리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얘는 아니죠? 일단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도 못 보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향이 중국이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딱 13년 차가 됐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는 면세점에서 일을 했어요. 화장품 면세점에서.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오면은 꼭 들리는 화장품 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경리 일을 하고 회계 직무를 했었습니다. 왜 그 일을 했냐면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제가 우리 신랑이랑 금방 왔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임신을 하면은 힘든 일을 못 하잖아요. 보통 금방 왔을 때는 저희가 딱 왔을 때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회사 일이나 뭐 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찾는 중에 사무직을 찾으려 하니까 또 저희한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아주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출퇴근 때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임신한 거를 속이고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저 월급이 13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혼자 벌면은 그 당시 한 200 정도밖에 못 벌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3년 전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저희가 임신을 해서도 같이 벌어주면 제가 120, 130 우리 신랑도 130 하면은 260이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회계 전공을 했어가지고 돈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사장님 모르게 일단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둘 다 잘하니까 바로 월급이 올랐고 그렇게 이 여행업종으로 둘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신랑은 뭐 과장급까지 승진을 했고 그리고 한 2, 3년 지나서 신랑은 가이드 쪽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업계를 일하면서 여행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 세 개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운이 안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행업은 이 모든 이 경제에 이런 모든 관계, 나라 간의 관계 모든 데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는 왜 망했냐면은 연평도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중국 여행객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우리 사장이 그때 돈을 너무 잘못 굴리다 보니까 딱 여행객 끊기면서 자금이 상황이 잘 돌지 않으니까 두 달도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두 번째 회사는 왜 망했을까요? 메르스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세 번째 회사는 사드 때. 사실 코로나 때도 있지만은 사드 때 더 엄중했어요. 중국하고 한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아예 여행객이 완전히 중국 여행객은 한 분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랑 저희 신랑이 원래부터 여행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2017년 딱 사드가 있는 시기에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여행업에 있으면은 애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를 좀 키우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게 부동산하고 보험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보험을 하는 중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이런 애터미 세미나장으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저는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갔었냐면 그때 양재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냥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저는 보험이 그때 첫
계약이어가지고 애터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친구 보고 야 빨리 가자. 뭐 이런 데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들을 것도 없다고. 그리고 보험 계약을 하러 빨리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 스폰서인 장혜전 본부장님이 끊임없는 초대와 후속으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와서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장님 강의도 안 들어왔고 회사 소개도 안 들어왔고 제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유독 마지막에 성공의 길을 설명하는 분이 37살짜리인 성공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7년을 일을 했는데 지금 본인 월 수입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5이고 제가 올해 38이에요. 35살 그때 제가 한국 온 해가 거의 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애도 낳고 여행업 때문에 저는 어때요? 수입이 0원이 됐고 우리 신랑도 코로나 그 사드 때는 완전히 그 전달에 한 800, 1000까지 치다가 사드가 왔을 때는 완전히 수입이 0원으로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 7년을 했는데 월 2천? 그러면 저는 다단계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애텀이 뭔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성공이라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해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계속 왔었고 앉아있었고 배웠고 그리고 수도 없이 유튜브를 타서 애터미 회사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제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한 1년 7, 8개월 걸렸고 그리고 애터미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애터미를 만났고 2019년 7월 1일에 애터미를 전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 8월 2차에 아예 팀장을 도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차가 이때는 뭐죠?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잖아요. 이때 제가 국장을 했고 2022년 11월에 제가 본부장을 도전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스타마서로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애터미를 선택하려고 했던 게가 3년 뒤에 내 모습이 뭘까? 그때 제가 부동산하고 보험하고 애터미를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 6개월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3년 뒤에 내가 보험을 계속 했었다면 3년 동안 내가 계속 부동산을 했었다면 근데 내가 3년 동안 계속 애터미를 했었다면 근데 3년 뒤에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내 모습이 그 다른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했던 게 딱 3년 동안을 해서 제가 본부장 스타 마스터까지는 왔습니다. 네. 근데 이 본부장까지 오는 기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팀장을 했을 때 팀도 별로 없었고 이 본사가 금방 갔을 때고 이때 우리가 제가 국장을 도전했을 때고 이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 집에서 활동을 했던 모습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저는 그때야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봤고요.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이렇게 와 앉았을 때도 잘 몰랐어요. 진짜 실전하고 내가 하나하나 제품을 제대로 써봤을 때 내가 모든 제품을 내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스폰서하고 파트너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이 제품이 어떤지 효과, 효능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 효능을 봤을 때 이 애터미 사업이 제대로 저한테 들어왔고 제가 제대로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로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엔 제가 이거 석세스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많이 모이기는 못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석세스 날만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석세스가 지난 석세스가 지난 거 아니라 코로나가 조금씩 했을 때는 최대한 현장으로 이렇게 많이 현장으로 세미나로 최대한 이런 데로 많이 뛰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계속 이렇게 센터에 많이 모였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제가 부천 소사에 사는데 여기에 작은 사람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업자들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애터미가 보면은 연령대가 또 점점 또 이렇게 젊어지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요즘에는 우리가 또 2030 전체 분당탑 2030 MJ세대를 같이 모여가지고 또 더 새로운 애터미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모이고 합창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식구들과 같이 분당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 소개가 간단히 진행됐고요. 지금 현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 금방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몇 번 저는 애터미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한테 계속 애터미를 권할 거 아니에요. 예. 애터미 같이 사업을 해보자. 애터미 제품을 써봐. 애터미 뭐를 해봐 하는데 그게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지금 거의 3년이 코로나 시기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는 지금 본부장이라는 직급까지 왔고 진짜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 친구들은 아직도 애기 엄마 그 모습 그대로 코로나 시기 마스크만 끼고 다니고 피부는 더 주글주글하고 어차피 우리 지금 35세부터는 노후가 지금 노화가 막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코로나 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전쟁이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대는 어때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이게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뉴스의 키워드들만 뽑아왔는데 대부분 난방비, 올해 겨울 진짜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게 난방비가 그냥 우리 개개인한테 그냥 2만 원, 3만 원에 오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방비 때문에 뭐죠? 많은 요식업을 하는 분들 모든 걸 하는 난방비가 다 필요하잖아. 난방비 들어가는 데서는 그게 다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는데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난방비가 오른다고 가스비가 오른다고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거를 자영업 하시는 분이든 뭐를 하시는 분들 이 난방비 때문에 진짜 좀 그래도 수입이 많으면 괜찮겠는데 난방비 때문에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이런 고물가 때문에 폐업을 하는 거. 고물가가 그냥 한두 개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요, 기름값이요, 가스값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아래로 해가지고 물가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상세하게 수치적으로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도 난방비 그리고 택시요금 오르다고 할 때 그냥 택시가 오르겠지 그게 뭐 크게 영향을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택시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나 운전하고 다니면 되지 택시값이 오르는데 뭔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갈까. 그런데 택시값이 오르면서 저녁에 늦은 12시 1시까지 장사를 하던 분들 전체 이 매출액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래도 늦게까지 먹고 택시도 하고라도 집에 가는데 원래 그전부터 택시값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또 택시값이 상승한 다음부터는 택시기사들이 그냥 줄줄이 서만 있다고 해요. 이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차라리 내가 막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고 와서 그냥 거기에 앉아있고 술을 안 마시다든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여름 항상 그래 우리는 이 시기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 시기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은 저번에도 제가 대리기사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 요즘에 코로나 다 지나고 해가지고 전체 식당도 다 열었으니까 이제 좀 대리비가 좀 대리하기 좀 쉽지 않으세요 하니까 더 어려워요. 아예 사람들이 저녁까지 안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대요. 대리도 안 부르고 나와 외식 같은 것도 잘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친구들 같이 만나면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게가 일쑤였어요. 지금은 5명 이상 모이면은 아니다 우리 집에 먹자. 너네 집에 먹자. 거기 뭐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집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하철비도 오르고 택배, 편의점 전체가 다 오른 상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통계청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무가 왜 이렇게 비싸? 96. 왜 무로 뭐를 하게 무 깍두기 때문에 이런가요? 무가 당근가 여기 맥주, 밀가루, 감자, 닭고기, 치즈, 양파. 수도요금, 가스요금 28.4. 이 수도, 가스 이런 거는 이거 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진짜 그 어진간에서는 우리가 이 눈으로는 잘 확인 안 되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서 마트 가서 뭔가를 장을 보면 그게 느낌이 주부들이나 장을 한번 보면은 그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옛날에는 이 돈으로 뭐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 돈으로 뭐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점심에 8,000원? 5,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많이 먹고 있는 빵, 소시지 기본적으로 전체가 기름, 잼도 35.5.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하고도 관련이 많지만 전쟁이라는 게 봤을 때 전쟁이
그 나라랑 그 나라랑 싸우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 하는데 다 연계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원래는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빵이나 밀이나 그런 게 다 없으면은 어차피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든 뭐든 다른 곳에 너네 집 일 같고 다른 집 일 같지만 다 저희하고 삶하고는 진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전체 근데 여기 한국이 3.7로 되는데 아까 저 자료를 봐서는 3.7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아닌 같고요. 좀 이게 2023년 6월 6일 날에 나오는 자료가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교육비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진짜 부동산이 요즘에 진짜 얼음 바닥으로 붙어 있는 게 금리 인상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원금이 10몇만인데 이자가 40만이더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올랐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을 더 못 쓸 수 없는 이 옛날처럼 쓰지 못하는 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젊은 시대는 막 영끌죠. 막 그때 집값이 막 오르고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집이 있어야 된다는 그 시기에 있는 돈 탈탈 털어 부모님 돈 탈탈 털어 그렇게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이자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제가 아는 언니는 한 달에 120 몇만 원을 내는데 80만 원 이자래요. 근데 그게 계속 오른대요. 그래서 이런 현실 상황을 우리가 좀 진짜 직면을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지금 보면 데이트도 제가 고객들 만나러 가는데 젊은 커피숍 하는 사장님인데 아들 둘이 있대요. 연애를 안 한대요. 왜 안 해요? 내가 왜 그 돈을 그 여자애한테 써야 돼? 나는 그 돈 가지고 내 개발을 하고 내가 나중에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배울 게 많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하고 싶지 그 애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오히려 나는 연애도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연애를 해도 옛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가 돈을 내는 게 대부분이 지금은 거의 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도 거의 데이트 비용도 반반. 그리고 너무 비싼 데 가지 않고 그걸 보통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연애 출산 포기를 하는 것도 이게 너무 많고요. 출산율이 너무 점점 적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언제 봤을 때 초창기 봤을 때 8.몇%인데 지금 7.몇%까지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 대기업 같은 데도 지금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전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가고 있는 시장으로 많이 변경하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에서만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전가구 매장 같은 게 큰 거거든요. 근데 올해만 30여 곳이 폐업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가전가구를 모든 걸 거기에 전시를 해놓으면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되고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오프에서 온라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30여 개. 근데 줄줄이 이런 매장들은 줄줄이 아마 이제는 많이 폐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대하고 60대 고령층이 일용직이나 부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하나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대부분 저희가 제가 좀 대리를 많이 부르는 편인데 대리기사님들을 보면은 항상 물어보면은 기사님 뭐 부업이세요? 아니면 전문직으로 하세요? 어떤 걸로 하세요? 하면은 여러 가지 계층이 다 했어요. 난 옛날에 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좋은 직장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젊었는데 다른 일자리가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만큼 금액이 안 되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리기사님들 여러 각양각층으로 근데 그게도 자기의 본업인 분들 진짜 부업인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배달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배달하는 분들이 되게 잘 됐거든요. 모든 게가 뭐 배달의 민족에서 수입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배달도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배달도 점점 이제 내려간다. 왜냐 수수료를 넘을 때가.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배달을 엄청 시켜 먹어가지고 배달을 시키는 이런 업체에서는 수입은 잡혀요. 수수료는 다 빼갔어. 근데 지금 세금을 신고하려 보니까 그 매출 때문에 배달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현금도 필요하겠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배달로서도 나는 이 지금 현황을 좀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현금 필요하니까 현금을 계속 돌리긴 했지만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그 어쩔 수 없이 버는 거는 별로 없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금 폭탄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은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와서 5월 6월 7월부터는 점점 배달업을 잘 안 쓰는 데가 점점 많대요. 차라리 내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거기가 금액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하고 여기요하고 경쟁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요 같은 경우는 배달 안 받는다. 누구한테는 내가 10%의 배달 수수료를 내가 면제를 해준다. 누구한테는 무슨 금액을 준다. 이렇게 이 여기도 경쟁력이 이 배달업에서도 경쟁력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나는 여기에 해가지고 뭔가 배달을 해가지고 이 쓰려고 했는데 업체에서도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안 쓰려고 하는 것도 많고 네 이런 현실 상황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또 노인 빈곤층 때문에 고독사가 있는 중에도 50~60세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노인들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 50대, 60대래야만 퇴직을 하잖아요. 지금 30대, 40대도 다 퇴직을 시킨다고 해요. 희망퇴직. 아니면 퇴직금을 안 주는 거로. 그래서 지금 현실은 아주 가혹해요. 왜냐하면 회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던 중에 진짜 좀 충격적인 게가 있는데 요즘에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MZ시대예요. MZ시대. MZ시대를 많이 얘기하고 옛날 MZ시대들은 우리랑 또 그러니까 옛날이라 MZ시대들은 저희랑은 또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청년들을 전체로 한 15세에서 29세 청년 429만 명을 가지고 한테 이런 걸 했는데 39만 명이 쉬고 있대요. 그리고 39만 명이 취업 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이나 수강 중이랍니다. 지금 제가 고객들도 많이 만나는 중에도 유학 고학령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급 백수라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오징간한 일은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징간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경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백수가 또 많은 시대가 이제 나온답니다. 요즘에는 유학을 안 갔다 오면은 뭐 어떤 언어라 해도 유학을 안 다녀오면은 이 외국어를 그 어떤 외국어든 이 사람이 급수를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한대요. 적어도 이 사람 어딘가에 유학을 다녀와야만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 이 실업도 실업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출산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점점 저희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5세에서 29세의 여성한테 물으면 이 연령 비출산 의향이 52.2%래요. 여기를 보면은 30세에서 34세에서 39.3. 근데 여기 35세 39세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 출산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대요. 네. 저희가 진짜 밑으로 보면은 자, 직업. 지금 제가 직업이랑 우리 이 출생률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업이 또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가 우리 모든 것을 또 대체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앞으로 가장 줄어들 5년 동안에 근데 지금 시대가 빨리 급변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가 코로나가 딱 오면서 지금 한 3년 동안 아마 여러분도 그걸 직감할 거예요. 아 시대가 진짜 빨리 변한다. 진짜 변한다는 그걸 딱 느낄 수 있는데 이 옛날 4차 산업혁명도 사실 5년 뒤 한 뭐 2030년에 다 우리 곁으로 그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저희 곁으로 왔습니다. 올해부터 진짜 많이 얘기한 게 챗GPT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제가 PPT를 안 했네.
네, 챗GPT를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카톡으로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영어나 돈 안 쓰고 하려면 카톡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제가 가끔씩 탈모에 뭐가 좋아?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가 한번 시험을 다 해봤는데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하면 좋은데 뭐 하면 최대한 친구한테 꺼보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뭐 애터미를 알아 하면 애터미의 회사는 뭐 다단계 회사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챗GPT가 진짜 우리한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을 아무리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게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이렇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회계 쪽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했었으면은 지금 사실 이 경비원, 건물 관리인, 계산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행정 비서실장, 여기 데이터 분석 이 전체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2020년에 봤을 때 기계라 하고 인간 했을 때는 인간이 더 많은데 나중에 2027년도에는 생겨나는 일자리가 6,900만 개이고 여기는 사라진 일자리가 8,3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위기로 전체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수 있는 게가 전체 우리 산업적인 모두 생활 속의 거를 전체가 다 AI가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보면은 아까 아이도 얘기했고 모두 직장도 얘기했지만은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가 또 노후라는 문제가 되었어요. 옛날처럼 60세, 50세까지 살고 내가 죽고 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120세까지 계속 회장님이 얘기한 게 진짜 재수 없으면 14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이기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59.1%. 뭐 예금 적금으로 14%, 직역연금으로 사적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까지 다 부동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은데 출생하는 분들이 없어. 그러면 언젠가는 연금이 이거는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이 때까지 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100세까지는 기본을 90세, 100세까지는 기본이잖아요. 왜냐면 의학도 발전했고 우리가 먹고 쓰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노후를 준비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부담, 어떤 분들은 뭐 자녀들이 부담해 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한 63%가 내가 혼자, 나 자신이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배부름 시대 은퇴 준비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베이비붐 시대라고 저는 이게 베이비붐 시대를 잘 몰랐거든요. 아까 보니까 1950년부터 19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딱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못하는 건 자녀 교육금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저희 그러니까 딱 우리 엄마 시대예요. 우리 엄마 시대는 무조건 공부해라. 대학 가라. 공부해라. 대학 가라. 이 말밖에 없었어요. 전 진짜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의 딱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학까지는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이 시대의 부모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들 전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자녀 교육하는. 왜냐면 우리 부모님 때는 그렇게 못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옛날 농업사회에서는 내가 힘이 세면 됐어. 막 어떻게든 그 우리 베이비붐 시대 부모들은. 내가 힘만 세면은 농사를 짓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 때가 되는데 그 산업사회로 들어와서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던 거예요. 내가 뭐 회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뭔지 공부를 했었던 분. 그러니까 엄마들 시대의 관념에는 아 옛날 우리 엄마 아빠처럼 땅을 파면서 돈을 벌 시대는 지났고 얘네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자식한테 모든 교육비를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제때 보면 전체 교육, 자녀 교육비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아마 이 이상도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내 집 마련도 엄청 많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진짜 내 은퇴를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게 여기 내 은퇴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집 있는 분들은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건물주였으면 좋겠는데 건물주도 지금 옛날 건물주가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어쩌면 요즘에 보면은 진짜 연예인들도 비싼 강남의 건물 몇십억 몇백짜리를 샀지만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오르면서 매달 내야 되는 거가 엄청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건물주라 해도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다시피 그 당시 저희가 금방 왔을 때는 동대문이나 뭐 을지로에 있는 그쪽 명동 쪽에는 거기에 임대세가 엄청 비쌌다고 해요. 근데 지금 동대문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가 건물주라고 해도 진짜 그게 진정한 건물주인지. 요즘에는 가끔씩 이 어디 많은 데를 돌아보면 제가 저번에 3월 달에 중국에 갔었는데 이제 비행기 길이 열렸으니까 3월 달에 제가 중국을 갔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중국의 여러 곳에 한 8개 정도의 도시를 그때 돌았었는데 가는 곳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기차가 있는 그 터미널 같은 데는 진짜 번화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가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시커매요.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도시가 옛날처럼 딱 번화한 데만, 큰 데만, 백화점 큰 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변한 것도 있지만은 옛날처럼 내가,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임대를 주면은 돈 버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이 건물 사가지고 누구한테 임대 주겠다. 난 상가를 뭐 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다른 거로 이제는 머리를 바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한 시대에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계속 새로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기존에 하던 일이랑 같이 비교를 하고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지금 시작할 때가 맞나 아마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애터미 안에 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에서 이 시간에 기실 좀 어려운 시간이죠. 쉬는 시간 다 쉴 때 나도 쉬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드라마만 보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 자기한테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를 직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뭐를 해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당신이 오늘은 그리고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나이에 이 애터미 저희가 지금 애터미가 될 수 있는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거 자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이상들도 누구든지 이 애터미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간단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터미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떤 거를 회사를 선택하든지 우리가 오늘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려 왔으면은 그 어떤 거를 떠나서 이 회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 정도까지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성장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봤 요즘에도 진짜 망해가는 회사가 너무 많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래도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저희가 애터미가 2020년에는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을 2천억을 도달했습니다. 계속 매년 10%에서 많을 때는 56%까지 성장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6개 나라에 저번에 독일 영국이 하면서 지금 56개 나라로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브라질하고 우즈베키스탄도 전체가 지금 열린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있는 곳이 러시아부터 한국, 일본 전체가 지금 애터미가 나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가끔씩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사업 설명에서 이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하거든요. 애터미가 한국으로 시작해서 글로벌로 56개 나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데 애터미 미국에도 있어?
그것도 몇 달 지난 뒤에도 그렇게 물어본 분들 되게 많아요. 애터미는 이렇게 진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 지금 잘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억불 수출탑도 받았고요. 그리고 CCM 인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 경영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어지간한 회사는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큰 회사 뭐 엄청 큰 회사에서만 이거를 CCM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는 보면은 진짜 우리 회장님이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부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기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 애터미 회사가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20만부터 근처 20만부터 지금 보면은 140억 애터미 140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애터미 회사 가는 곳마다 우리 아까 글로벌 옷이 몇 개국으로 날아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는 나라마다 회장님이 계속 하는 게 어디에 우리가 기부를 할지 어떤 곳으로 할지 항상 그 나라마다 진짜 모든 기부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중국 시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매달마다 중국에서 석세스가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진짜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그 기부에 대한 거를 진짜 섬세하게 진짜 많은 기부를 하고 중국 사회 발전에는 모든 거에 진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 애터미가 나라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품 요리 2.4가 되는데 애터미 반품 요리 2.4라고 하면은 가끔씩 이 개념 이 2.4가 많은지 적은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 그 기준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 0.24가 어떤 거냐면 애터미는 한국에서 제품을 샀을 때 3개월 동안 내가 써서 진짜 안 좋으면 반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은 이 반품 3개월 동안 써서 안 좋으면 반품도 해다. 이거를 진짜 많이 이 도구로 삼고 이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반품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이게 국내 동종업대가 이제 제일 낮은 반품률. 그리고 다른 데는 기본적인 막 40% 50%대가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엄청 많더라고요. 20% 30%가 기본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0.24%예요. 거기에도 진짜 내가 물건이 나빠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옆에 찢어지거나. 그래서 저도 저번에 가끔 썼다가 제품이 안 좋아서 한번 바꾸려고 했어요. 그 스팟 에센스가 아크네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누구 코드로 산지도 모르겠고 한 2, 3개월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똑같이 그 스포이드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쓰려고 했는데 3개월 됐는데 또 안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사업자잖아요. 저 사업자인데 참고 했는데 자꾸 몇 번 컴플레인 걸었는데 안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한테. 아니 이거 몇 번 컴플레인 걸었는데 이게 계속 그렇다고 저는 사업자라서 괜찮은데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이게 이런 컴플레인 나오면 안 되잖아요. 했더니 아 지금 바로 저한테 다시 보내시라고 회사로 보내시라고 당장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언제 샀든 그런 것이 없이 진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 하면은 100%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쓰시다가 진짜 오늘 초기에 오늘 진짜 애터미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썼던 제품이 내가 만족하다 안 하든 한번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음이 가게 그 고객센터에서 그쪽 이 업무를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또 믿음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모 해모임은 저희 초창기의 해모임도 보면은 진짜 처음에 77만 원씩 신세계 백화점에서 팔던 제품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저희가 8만 원 가까이 가격으로 지금 이 그것도 제일 초창기에는 30%를 77만 원에 팔았던 거고 지금 저희가 60%가 된 애터미 이 해모임을 8만 8천 원에 지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대왕상에 있는 앱솔루트 화장품은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분당탑에서 스킨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제품이 어떤지는 진짜 이거는 앱솔루트는 한 번만 쓰면은 일주일만 쓰면은 피부가 달라지고 광이 나요. 세종대왕상 뭐 이런 뭐 어떤 분들 세종대왕상 장인술상 이러면 거기가 감이 안 오는데 한 번 두 번 일주일만 써보세요. 피부가 광이 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기회에 왔을 때 진짜 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피부가 광이 나는 거 보고 아 이 화장품은 진짜 좋나 보다. 누구도 저한테 좋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피부를 보고 화장품이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이 제품을
좋다고 한 것보다 이렇게 비교표 제가 보면은 이번에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도 타사의 제품들과 딱 비교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너무 우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비슷해요. 안에 있는 제품들. 근데 애터믹 거는 얼마예요? 7,000원 가까이. 여기 종근당의 거는 11,000원 넘고요. 여기도 17,000원 넘습니다. 이렇게 애터미 제품력은 저희가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다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줬을 때 이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RTG 오메가3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이 가격에 절대 팔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절대 없다고 없다 해가지고 진짜 오랜 고민 끝에 나왔던 건데 여기도 여러 고려은단이나 종근단이나 일성은 다 비교했을 때 애터미가 만 원대도 안 돼요. 여기에 비싼 거는 RP바이오는 53,000원입니다. 한 달 분. 저희 애터미의 제품력은 저희가 가격뿐만 아니라 먹어보고 이 모든 걸 제가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모든 성분을 일일이 다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사진, 요거 사진 찍으시려고요? 네네. 자, 그리고 저희 여기 휴지가 지금도 휴지 대난이죠. 휴지가 애터미 휴지가 제가 구매를 못해서 잠깐 누가 우리 집에 올 때 저는 누가 우리 집에 올 때 휴지를 사오거나 세제 사온 게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막 대놓고 왜 이런 거는 왜 사와? 우리 집에는 좀 이런 거 안 들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이미 가져왔는데. 근데 마침 애터미 휴지를 못 사서 그 휴지를 썼는데 깨끗한 아 이거네요. 얘가 왔더라고요. 얘 가격이 얼마죠? 예. 그런데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겨우 이거를 사가지고 바로 교체를 하려고. 저희 신랑도 갑자기 왜 갑자기 애터미 휴지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 보더니 아 애터미가 아니네. 할 때 막 반대를 하고 뭐 하더니 그래도 애터미를 제일 처음엔 다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나 안 쓸게. 아 싫어. 나 그냥 기존에 쓰는 브랜드가 있어. 난 그런 게 있어. 근데 한 번 쓴 다음에는 절대 다른 거를 못 바꿉니다. 이게 애터미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도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그냥 먹고 쓰고 바르고 아침까지 모두 하는 제품을 그래서 안 좋다고 하면은 우리가 권하지도 않겠죠. 안 좋으면 나도 안 쓰겠죠. 좋으니까 내 친구한테 알려주고 내 가족한테 알려주고 내 부모한테 알려주고 여러분한테 이 애터미의 사업을 전하는 거고 제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좀 더 오늘 또 우리 또 그 다음 강의에 마케팅 플랜이 있으니까 저는 마케팅은 얘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아침부터 진짜 먹고 자고 바르고 입고 씻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진짜 비싸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안에서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내가 먹고 쓰고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구도가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앞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애터미 지금 우리 현실 상황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가 왜 애터미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품력도 얘기했고 회사가 대략 어떻다는 걸 얘기를 했지만 저는 딱 본격적으로 딱 중점을 잡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일자리가 있든 없든 우리는 뭔가 생필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애터미가 하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모든 거는 생필품 시장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먹든 돈이 있든 없든 뭐 하든 전쟁이 나든 내가 무조건 써야 될 제품이 진짜 다른 데보다 싸고 다른 데보다 품질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 돈까지 준다면은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사업을 진지하게 내가 노후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진짜 내가 욕심이 많다고 하면은 월 1억을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욕심이 없다고 하면은 월 50만 원을 욕심을 잡아도 좋아요. 그런데 꼭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왔으면은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10억을 받은 날을 꿈을 꾸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본사 오롯에 가면은 이런 10억 애터미 파크에도 있고 오롯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애터미 파크나 오롯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사진을 띄워주는 게가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 자기 꿈은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가끔씩 TV를 보면서 아, 난 저런 집에 살았으면 나는 집에서 아줌마 아줌마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옛날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 사장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던 분은 나는 경찰 되고 싶고 다 그렇게 꿈은 꾸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생각처럼 된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살았고 나는 가난하지 않겠지. 나는 잘 살 거야. 우리 애는 진짜 그렇고 나는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점점 가혹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희망이란 걸 가졌고 꿈이란 게 생겼고 제가 예전의 꿈들을 다시 찾아냈고 거기에서 회장님 말 속에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속에서 저희 더 구체적인 꿈을 한번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한옥 같은 저는 옛날이 되게 좋아요. 이런 한옥풍인 이런 큰 집을 지어서 안에는 이렇게 한옥처럼 한옥 분위기가 있는가 한 방은 한옥 분위기 이렇게 한 방은 일본식 여기는 이렇게 온천 일본식 온천 그리고 이게 중국식으로 된 방도 하나 다 고풍으로 옛날 풍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요즘 현대 것보다 저는 옛날이 왜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어릴 때 추억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차둔 그래도 임페리얼 정도까지 되면은 세대 정도는 있지 않은 세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스포츠카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캠핑카는 여행 다니기 좋으니까 캠핑카는 하나씩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기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 안에서 진짜 회장님이 강의도 많이 듣고 이 애터미랑 같이 4년 동안 거의 4년 가까인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기부에 대한 거, 나눔에 관한 거, 이 사랑에 관한 거 나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진짜 이런 내 주변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진짜 나라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부들을 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 놀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제가 올해 38인데 45살까지 저는 임페리얼이 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살 때까지는 제가 다리도 아주 튼튼하고 아마 그때까지는 아주 엔돌핀이 막 돌고 막 팔팔하게 뛰어다닐 때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진짜 인생 제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이 전 세계 방방곡곡 진짜 이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서 여행을 하고 싶고요. 돌아다니면서 애터미의 이 사업을 진짜 그 안에서 뭔가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애터미의 문화를 좀 전하고 싶고 그리고 목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곳곳으로 좀 이런 거를 딱 보니까 좀 성공자의 삶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 자극적인 게 눈으로 확확 와 닿을 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진짜 있어야만이 내 이 사업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업이 차근차근 내가 내 노후도 준비하고 내 자녀의 노후도 내 자녀 이후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이런 꿈이나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꼭 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고 같이 누군가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 삶을 진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리고 진짜 10년 후에 당신이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9가지인데 제가 매일 아침에 분당탑 우리 여기에다가 좋은 글귀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런 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 매일매일 아침 저한테 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있는데 진짜 이 9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와 닿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당신이 먹는 음식들 10년 뒤에 내가 지금 막 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 건강식품은 꼭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10년 뒤에 내가 건강하게 진짜 100세까지 살려면은 지금부터 애터미의 건강식품이나 애터미의 신청수나 이런 거를 진짜 꼬박꼬박 네,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지금 우리가 애터미로 이어지는 인연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가족들도 애터미를 하다 보면은 연락 안 하던 가족
연락을 안 하는 그 우리 파트너 중에 연락 안 하던 옛날 남자친구도 다 만나면서 애터미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는 진짜 많은 인연들을 다시 이겨주기도 하고, 네, 다시 만남으로 또 연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쏟고 있는 노력의 정도. 진짜 모든 일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진짜 내 꿈이 10억이라고 하면은, 혹은 내 노후에 1000만, 뭐 혹은 500만, 600만 해도 그만큼 노력이 가야만이 우리가 그 성공의 자리에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많은 거. 그리고 항상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마인드를 계속 업을 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가 다니는 장소. 지금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서 진짜 또 많은 장소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장소를 다니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나의 추억으로 남을 거고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은 나중에 지금은 못 벌지만 2, 3년 뒤에는 그 돈이 다 저희 돈으로 될 거고요. 나누는 사랑 그리고 지금 잡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오늘 당신이 내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 듣고 마케팅하고 성공률을 듣고 오늘이 내린 이 결정이 당신이 10년 뒤의 모습을 아마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만 여러분한테 조그마한 터닝포인트는 되겠지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터미 회사가 어떤 건지 진짜 진지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보해라. 기회는 반드시 오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애터미 사업에서 무조건 우리는 견지만 하면 돼요. 그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견지만 하면 우리 무한단계 글로벌로 좀 이따 그 다음 강의에 들으면 왜 버티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세미나 중에서 따온 글귀인데 저한테는 되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꿈꾸며 사는 행복, 이루며 사는 기적. 여러분들이 모든 꿈이 진짜 애터미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꼭 그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